왜 자꾸 나한테 반말해요? 억울하면 어떡하? 네? 아, 근데 소리겠냐? 내가 처음 사귄 애인이거든요. 아줌마, 우리가 1년 반이나 만났거든요. 1년 반. 그래. 아줌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잖아, 아줌마. 아줌마! 아, 오랜만이시네요. 아, 옆집 사는데도 뵙기가 쉽지 않네. 아, 저 취직했거든요. 여기 보험회사요. 안 들어. 아, 일전엔 진짜 죄송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실수 많이 했죠. 아,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아, 어떡하냐, 죄송해서. 아, 제대로 신세를 갚아야 할 텐데 제가 그런 데는 또 되게 철저하거든요. 아우, 저 어떻게 갚지? 아, 저희 상품 사은품 중에 자전거도 있고 청소기도 있는데요. 제가 아줌마는 특별히 두 개 다. 안 들어. 아니, 꼭 보험을 들란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신세 갚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집 컴퓨터가 박살이 났거든? 예? 아니, 어쩌다 컴퓨터를 박살내요? 내가 박살낸 거 아니야. 아, 네. 그래서 컴퓨터 좀... 아니야. 아, 컴퓨터 뭐야? 빌려달라고요? 아니야, 됐어. 아이, 쓰세요. 저는 별로 컴퓨터 쓸 일도 없고요. 그래야 또 제 마음도 편하고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을 어째? 숨을 데도 없네.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저 그리고 취직했거든요. 이제 집세 들을 수 있어요. 아, 보험하는구나. 기껏 그렇게 뭔 시험에 통과한다고 공부하더니만. 아, 그렇게 됐어요. 이게 복리 이율이라 만기 때 원금 2배 이상 환급 가능하고요. 또 확정금리로 최저 4% 보장해 주거든요. 여기 적립률을 보시면요. 잠깐만. 어디까지 했지? 네? 네, 여기 적립률이요. 여기. 아, 여기? 네, 그러니까 만기 땐 거의 240%가 그러니까 이자 수익.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왔어, 여기도. 예. 뭐 좋다고 여기로 오겠어? 그냥 가세요? 그냥 PC방 가면 돼. 에이, 비통한데 PC방까지 왜 가요? 가까운 데나 두고. 거기다가 조용하고 공짜고 완전 비교 안 되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치사하게 VIP 전용 이런 거 만들어놨잖아요. 여기를 아줌마 VIP 전용 PC방이다 생각하세요. 방이 좀 후지긴 했지만. 아니 뭐 마실 거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왜요? 계속 보고 서 있을 거야? 아 예. 고마워. 잘 살게. 잖아요. 내가 뭐 돈 쌓아놓고 안 주나? 없으니까 못 주지. 나도 올해도 당장 어? 싹 다 갖고 탈탈 털고 싶어. 알았어요. 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멤버네 아이 저거 거기서 오는데요. 빠르게 잡을 때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세 부엔 디엠포 날씨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날씨 표현이 하는 언제까지 볼 거야? 아세 부엔 디엠포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날씨가 좋은 거냐면 빠르 고마워. 이렇게 오빠가 먼저 연락해줘서. 잘 지내지? 그럼 오빠도 잘 지냈지? 아, 그럼 임마 잘 지내지. 아, 있잖아 오빠. 아, 그렇잖아도 보험 들 거 있었는데. 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한테 드는 게 낫잖아. 나 오빠한테 들면 안 될까? 어, 아, 뭐 이런 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어야 하긴 한데. 그래, 오빠 완전 믿을 만하잖아. 그리고 그렇게라도 오빠한테 도움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그럴래? 오빠가 이거 너 마음 편하라고 들게 해주는 거야. 봐봐.